음력설 기간에 중국 영화 시장에서 한화 5,647억 304만 원에 해당되는 30억 1,400만 위안의 흥행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65.8% 늘어난 수준입니다. 미인어, 도성풍운3, 몽키킹2 세 영화가 흥행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刚刚过去的春节长假里，不少市民都走进了影院。지난 음력설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력설 기간에 중국 국내에서 동시 상영된 10여 편의 영화 중에 가장 환영을 받은 것은 미인어, 도성풍운3, 몽키킹2로 모두 국산 영화였습니다. 올해 음력설 기간에 중국 영화는 30억 1,400만 위안의 흥행 수입을 올려 지난해 동기보다 65.8% 증가했습니다. 그중 미인어, 도성풍운3, 몽키킹2 세 영화가 28억 위안의 수입으로 흥행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주성치가 감독을 맡은 미인어가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도성풍운3에는 주윤발, 장하구, 류덕화, 유가영 등 빅스타가 등장했고, 몽키킹2는 고대 명작 서유기를 테마로 하여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특히 주성치 감독이 제작한 미인어는 14억 6,900만 위안으로 음력설 기간 총 흥행 수입의 절반을 기록했으며, 개봉 첫날 2억 8천만 위안으로 중국어 영화의 개봉일 흥행 최고 기록을 창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인어가 앞으로 몬스터 헌터의 성적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